아니, 아, 지금. 우리 뒤에 드더. 쓰더. 네. 드디어 왔습니다. 책이에요? 아니요. 그 투바투 앨범. 응? 갖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오는 걸로 주문 배송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택배. 원래 제가 사랑하는 안 가주시는데. 아니 오랜만에 또 우리 푸디님들한테 앨범 광고 좀 하려고. 아, 그럼. 이게 또 유튜버 하면 이런 보람이 있어요. 꼭 외국뿐만 아니지만. 그러면은 오늘은 혼자서 이렇게 앨범을 까시면서 즐겁게 촬영을 하시면 되겠네요.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. 요즘 들어서. 잘 해주세요. 우리 푸딩들한테도 잘 보여주시고요. 네, 저야 잘 하죠. 네네. 막 혼자 막 또 소리 지르시고 또 막 그러겠네요 방에서. 아 너무 저는 차분함과 어쨌든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잘 부탁할게요.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까볼게요. 이 설렘은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사실 너무 랜덤이라 잘은 모르겠어요.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일단은 먼저 사진 좀 찍을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. 바로 뒤에 이렇게 Thursday Street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이거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까볼게요. 자, 여러분 먼저 보세요. 아 이렇게 되겠구나. 일단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바로 보지 않고 그 다음 것도 바로 까볼게요. 와우. 제가 지금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한번. 아 뒤에 있구나 이름이. 여러분 저 성공했어요. 범규님 나왔습니다. 나는 그 다음에 누구지? 아니 태연님이 나왔거든요? 여기 있던 포스터 한번 볼게요. 아니 진짜 와 대박입니다 진짜 여러분. 대박 진짜 대박. 진짜 너무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진짜. 아 너무 태연님 포스터. 아니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. 아니 진짜 대박 아니에요 진짜. 아니 아 쌩입니다. 먼저 앨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스티커가 있네요. 스티커 이름 스티커.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요 안에 포토카드랑 스티커가 다 들은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CD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진 한번 볼게요. 포스터 사진 아까 나왔던 그 포스터에 있는 그 사진 같고요.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. 이런 식으로 쓰시고 태연님도 와 너무 잘생겼어. 네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뜯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뜯진 않을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앨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포토카드와 봐야 하는데 네 위버스 자켓이 받을 수 있는 거랑 여기 지금 포토카드 이렇게 있고요. 범규님 엽서 이름 스티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, 이렇게 앨범 구성품이 이렇게 있고 네, 태연님 것도 바로 한번 봐볼게요. 아까랑 똑같이 이 스티커와 이름 스티커 이렇게 있고 네 포스트카드 이렇게 있고요. 아 너무 멋있어요. 이제 포토카드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 지금 너무 긴장되는 순간인데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저 안 보고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, 셋!
지금 태연님 맞죠? 태연님 두 번째 포토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니 연주님 여러분 진짜 박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. 아니 진짜 이번 앨범에 포토카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뽑았고요. 성공했어 성공했어.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잘생겼어. 전기님 아 태연님 거 뽑았습니다. 이제 중복만 안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복도 안 나오고 포토카드도 완전 대성공했습니다. 아 그리고 혹시라도 보고 싶은 아이돌 분들 무슨 앨범을 하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에 보겠습니다. 안녕.